안녕하세요. 미소식당입니다. 무말랭이 만들어 놓으면 1년이 든든한 효자 반찬이지요. 씹는 식감이 좋은 무말랭이 무침 만들어 볼게요. 무 특유의 냄새를 없애기 위해 쌀뜨물로 한번 씻어줍니다. 물이 불리지 않기 때문에 정수기 물로 두세 번 더 씻어줍니다. 씻은 무말랭이는 물기를 머금게 짜지 않고 촉촉하게 한두 시간 놔두고 양념 준비합니다. 감칠맛을 더할 다시마 육수 만들어 볼게요. 끓는 물 500ml, 다시마 20g 넣고 10분간 끓여줍니다. 다시마 육수 낸 물 200ml, 찹쌀가루 2스푼, 찹쌀풀 쑤어줍니다. 볼에 양념 준비할게요. 다시마 육수로 쑤은 찹쌀풀 50ml, 멸치 액젓 3큰술, 양조간장 3큰술, 마늘 1큰술, 풍미를 더해줄 생강즙 반큰술, 고춧가루 5큰술, 윤기와 단맛을 더해줄 조청 3큰술, 양념이 잘 섞이도록 저어줍니다. 1시간 씻어둔 무말랭이는 물기를 머금어서 짜도 물이 안 나올 정도네요. 무말랭이 무침하면 꽃춧잎은 빠질 수 없죠. 말린 꽃춧잎들 많이들 넣으시죠? 저는 작년에 만들어둔 꽃춧잎 장아찌 넣어줍니다. 꽃춧잎 장아찌도 별미네요. 무말랭이 넣고 버무려 볼게요. 무말랭이에 간이 들려면 시간이 걸려요. 버무린 무말랭이는 1시간 놔둡니다. 무에 간이 스며들면 그때 부족한 간을 해줍니다. 간을 보고 부족해서 소금 반 큰술을 넣어줍니다. 무쳐서 바로 먹는 것보다는 하루 실온 보관 후 간이 든 다음날 드시면 더 맛있답니다. 마지막으로 통깨 솔솔 뿌려주면 촉촉하고 식감 좋은 무말랭이 무침 완성입니다. 어제 오늘 찬바람이 매서운 영하 날씨네요. 건강 조심하시고 12월 첫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